오늘은 당구 연습을 재밌게 하면서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당구 박사의 BPS 매니저를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프로젝터와 연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당구대가 당구 교재로 바뀝니다. BPS 매니저에는 당구 연습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3구와 4구를 기술별로 나누어서 1000개가 넘는 배치도와 각각의 해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맞춤 레슨에는 수준별, 주제별로 컨텐츠를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레벨에 맞는 컨텐츠를 선택하여 가르치거나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프로샷 메뉴에는 세계적인 당구 선수들의 배치도와 해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선수가 된 기분으로 연습할 수 있으므로 당구 연습이 재밌어집니다. 넷째, 마이 레슨을 이용하여 자기만의 당구 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구대 위에 공의 위치가 표시되므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구 연습을 재밌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재밌는 기능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BPS 매니저를 사용하면 당신의 당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BPS 매니저를 구입한 분들을 위하여 BPS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PS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인 BPS 매니저와 BPS 매니저를 설치할 안드로이드 PC 또는 태블릿 PC 그리고 프로젝터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간단한 화면 전송 장치 또는 연결 케이블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프로젝터가 BPS를 구성하기에 좋은지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터의 성능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프로젝터의 밝기는 3000에서 4000 안시루멘인 것이 좋습니다. 3000 안시루멘 이하는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고, 4000 안시루멘 이상은 빛이 너무 반사되어 눈이 피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상도는 WXGA 1280픽셀 곱하기 800픽셀 정도가 적당하며, 이보다 더 좋은 Full HD급인 1920픽셀 곱하기 1080픽셀까지도 좋습니다. WXGA보다 낮은 해상도의 프로젝터는 화질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고 가정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명암비는 2만 대1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구대의 파란색 천 위에 투사해야 하므로 명암비가 이보다 낮으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투사거리입니다. 투사거리가 짧은 단초점 프로젝터가 좋습니다. 대부분 단초점 프로젝터가 아니면 당구대 바닥으로부터 프로젝터까지의 거리가 3미터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 이런 건물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가정집이나 옛날 건물인 경우 천장의 높이가 낮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투사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당구대 바닥으로부터 프로젝터 렌즈까지의 거리가 1.5m 이상이면 좋습니다. 다섯째,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가격이 싼 제품인 경우 단초점이지만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크기가 작다면 당구대에 화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구대를 화면 크기로 환산하면 150인치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50인치 이상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째, 프로젝터의 입력 단자입니다. HDMI 입력 단자는 필수입니다. HDMI 입력 단자가 한 개만 있어도 좋지만 두 개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USB 포트가 있다면 무선 화면 전송 장치를 연결할 때 별도의 전원 케이블을 만들지 않아도 되므로 좋습니다.
프로젝터를 구입할 때 주의사항을 샘플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 프로젝터입니다. 밝기, 명암비, 최대 화면, 가격까지 다 좋지만 해상도가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100인치 투사 거리가 4m입니다. 프로젝터를 당구대로부터 4m 이상 떨어뜨려야 하므로 실내 건물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가격이 싼 프로젝터일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터 샘플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BPS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와 미라캐스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로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초단초점 프로젝터인 경우 당구대와 프로젝터와의 거리를 오히려 너무 가깝게 유지해야 하므로 당구를 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 또한 프로젝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세 번째 프로젝터 샘플입니다. 최대 화면이 100인치입니다. 당구대는 약 130인치에서 150인치 정도 되므로 당구대 틀에 맞게 투사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주의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BPS용 프로젝터는 천장에 설치해야 하므로 크기가 너무 크거나 무겁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기능과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너무 무겁고 크고 소음이 있어서 반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터를 실제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터를 설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구대와 프로젝터 렌즈까지의 거리입니다. 프로젝터마다 크기가 다르고 렌즈의 위치가 다르므로 렌즈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당구대와 프로젝터와의 거리는 약 150cm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프로젝터의 크기도 있으므로 당구대와 천장 표면과의 거리는 180cm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거리는 프로젝터의 성능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리만 확보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으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에는 BPS를 구성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 아래에 있는 상세 설명란에 BPS 페이지로 이동하는 주소를 남겨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당신의 당구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